헤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자 오늘 9월 3일 화요일 아침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도 힘차게 화이팅 한번 해보죠 화이팅! 우! 난 할 수 있다! 아자 아자! 예야! 우! 자 오늘 아침도 힘차게 화이팅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자 자드랑님 생존님 영관님 병수님 YJ님 자 반갑습니다 자 전일은 미국 시장 휴장이었습니다 유럽 시장 대체적으로 양호했고요 독일 0.12% 상승 자 그리고 중국이 9월 1일부터 미국 중국 간에 관세 서로 또 추가 관세 부과 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10시 반에 중국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되게 긴장하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전일 아침 방송할 즈음만 해도 미국 다우 선물과 나스닥 선물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상해 종합 지수도 또 하락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의외로 1.3%로 강하게 60일 돌파하는 장대 양봉 시연하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중국이 PMI 지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라 그러는데요. 자주 들어봤을 겁니다. 그 지수가 50 이상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가 이제 좀 좋아진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시장 전망치는 49.8이었는데요. 전월 49.9에 이어서 이번에 발표된 지수는 50.4로 4월 이후로 최고로 지수가 발표됐기 때문에 중국이 전에 상승 좀 했고요. 유럽도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를 서로 추가로 부과 예정돼 있던 부분 부과된 부분은 조금 안 좋습니다만 서로 협상 의지는 있다라는 부분이 그래도 전일 유럽 시장 양호하게 끝난 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독일은 그렇고요. 영국은 새로운 존슨 총리가 노딜 브렉시트를 자꾸 주장하고 있는데 10월 14일까지 의회도 잠깐 중단시켜 달라 했고 여왕이 허락했고요. 만약에 부결돼버리면 다시 총선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딜 블랙시트 우려는 조금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르헨티나 좀 좋지 않은 상황이 있다. 해외 정신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마찰은 중국이 WTO에 제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빨리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야만 주변국들도 피해를 보지 않을 텐데 그렇습니다. 자, 전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좀 빠졌어요. 0.73% 이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어쩐지 수치가 안 맞더라. 그죠? 0.28% 하락 마감했는데요. 장을 열어봐야 됩니다. 그죠? 장을 열어봐야 되고. 자, 이것이 조금 좋지 않은 상황 맞아요. 뭔가 하면 선물이거든요. 전일 미국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선물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0.74%로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도 0.81%로 하락 중이니까 자 여기 박스권으로 보신다면 상단에서 조금 주춤하고 있다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형님도 반갑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지수 봐야 될 텐데 전일 일단 양대 시장 양호하게 끝났어요. 코스닥은 1.5% 가까이 상승폭 확대하면서 반등 시도 확실하게 하고 있고요. 코스피도 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만 밑으로 처지지 않고 양호한 상황으로 끝났다. 자 오늘도 동일합니다. 전일 저점 부위 정도 깨지 않고 1961 깨지 않고 얼마나 잘 여기를 깨지 않고 잘 지지를 하고 상승은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코스닥도 좋기로는 615 위에 여기 60일선 5분봉의 60일선 이탈 안하면 좋겠습니다만 낙폭 있다 하더라도 여기 정도 613 정도만 지켜낸다면 크게 무리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 들고요. 자
양대 시장 한쪽씩 메이저들이 잡아줬어요. 여기 보이시죠? 우측 하단에 보시면 코스피는 기관이 1300억 정도 매수해줬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수해줬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바닥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린 이후에 쭉 바닥 진짜로 쳤고요. 그 근거는 계속 지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외국인 저번 월물 6월 만기 이후로 6만 계약 이상 선물을 사들어온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상승 전환한다. 그렇게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바닥 찍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포트폴리오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수급 상황 간단하게 체크해 보자면요. 대박 종목 몇 개 있어요. 자, 먼저 최고의 대박은 KMW입니다. 전일 8%, 8.72%. 자, 닥터케이 여기부터 매수에 들어갔거든요. 그죠? 끊어먹고 다시 들어가고 사고 팔고 하면서 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집계를 안 해봤습니다만 40% 이상 지금 수익 나고 있다. 사고 팔고 했기 때문에 자, 대략 47,000원에서 72,000원이니까 25,000원 정도 올랐죠. 25,000원. 야, 그죠? 25,000원이면 수익률 상당한 거 아닙니까? 23,000원이 50%니까 50% 넘어섰어요. 원래 닥터케이는 수익률 이런 거 잘 계산 안 합니다. 그죠? 그냥 상황에 수익률 많이 났으면 안 팔 거고 작게 났으면 팔 거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자, 일단 그것은 패스하기로 하고요. 자, 하이닉스도 6% 이상 강하게 상승 이후에 전일 밀리지도 않아요. 전고점 인근인데 자, 기관에 쌍끌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약간 주춤한 상황.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SK하이닉스 강세 잘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 전일 전고점 인근 돌파 시도 나왔거든요. 자, 양호하고 외국계 쓸어닫는 거 보이시죠? 자, 기아차 양호합니다. 노 프로블럼. 삼성 SDI 전일 낙폭 좀 있었던 거 다 끌어당겼기 때문에 별 무리 없고요. 자, 네이버 6%까지 가다가 밀렸는데 여기서 다시 매수 1% 더 추가 상승. 자, 풍국 주정 적당하니 가고 있으니까 그죠? 추가 상승 나오면 한 21,000원, 21,800원권 정도 매도하면 되겠지만 셀트리온을 전일 드디어 매수했습니다. 156,500원. 자, 여러분들 커뮤니티에 날려드렸는데 커뮤니티 중간중간 한번 보십시오. 사자마자 올라간다. 예야! 닥터케이 셀트리온 무조건 팔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매도해야 된다는 의견 이후에 드디어 매수 의견 드렸어요. 자, 빠지는지 올라간지 한번 볼게요. 올라갑니다. 예야! 이렇게 팔았다가 타이밍 잡고 들어가면 돼요. 20만원에서 던졌으면 4만원 이상 세이브 아닙니까? 45,000원 세이브입니다. 22% 세이브예요. 그죠? 왜 다 두드려 맞고 들고 있습니까? 그죠? 20만 4천원, 20만원에 분명히 던지려 했습니다. 그 이후로 매수 의견 한 번도 안 들이다가 어저께 샷! 일단 성공입니다. 올라가게 돼 있어.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이 말은 취소할게요. 올라갈 가능성 높아요. 바이오가 바닥 치는 거 확인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죠? 자, 커뮤니티 어떻게 보면 된다. 중간에 여러분들 호응을 많이 해주셔야 제가 힘내서 자주 올려드려요. 일종의 무료 채팅방과 같은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무료 채팅방 제가 운영했었는데 필요성 이제 없다 생각합니다. 그죠? 자, 여기 커뮤니티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그죠? 이렇게 제가 남겨놨어요. 어저께 자 10시 30몇 분입니까? 셀트리온 1차 매수. 자, 1차 매수 들어갑니다. 전일 30% 다 실어버렸어요. 이 이후에. 그죠? 승부 걸었습니다. 그죠? 매일 팔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오른지 내린지 한번 보자. 그죠? 세 분이 좋아요 눌렀는데, 보신 분들은 다 표시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봤는지 안 봤는지 알죠? 그죠? 도움 될 거라 생각합니다. KMW 더 가네! 예요! 우후! 하하, 미쳤어, 저거. 와, KMW 진짜 죽여. 자,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트레일링 스탑을 올려가면서 끌고 가라. 내 수익을
토해내는 지점, 그죠? 여기 7만원권 정도까지 해서는 하지 않으면 들고 가라 그랬어요. 자, 들고 갑니다. 그죠? 그걸 트레일링 스탑이라 그래요. 익절 라인 올려가면서 간다. 셀트리온 지금 사도 돼요. 지금 사도 됩니다. 단가 근데 엄청 높잖아. 물타기 오케이. 지금 사도 돼요. 157,500원. 대놓지 말고 적당히 사세요. 그냥 어차피 돈천은 여러분들 아까워하실 필요 없어요. 추세 한번 타기 시작하면 천원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사 들어가는 겁니다. 병수님은 투자 자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닥터K 회원으로 가입하십시오. 지금 딱 붙들고 제가 좀 해드리고 있는데 그죠? 도움된다 생각하시면 가치예요. 장중에 날려드리면 이득 보잖아요. 그죠? 이득 봐요. 그리고 방송 안할 때 팔아 해버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이야기 듣는 것보다 이득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잘 SDI SDI도 나쁘진 않아요. 잠깐만 딱 기다려보세요. 일단 시장 상황 좀 보고요. 자, 기아차 양호, 하이닉스 양호, 카카오 더갈라우펌 잡고 있고 SDI 불난 것 때문에 휘청했는데 돌아서고 있고 야야 KMW 뭐야 이거 예요 우! 미치겠다 진짜 50% 넘게 올라가고 있는 거 확인했죠. 아 진짜 이 대박이야 이거. 자 시장은 0.11 0.02 약법 수준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자 매도세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놓는데 이름 좀 별로고 일단 빨리 매수세 전환돼야 되는데요. SDI 잠깐 대기 제가 흐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 보세요. 왜 지금 당장 안 사면 안 되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살라면 어저께 대박 꼬꾸라졌을 때 그냥 주서 담아야 돼요. 그죠? SDI 뭐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거든. 이거 보십시오. 여기서 주워 담아야 돼 사실은. 그죠? 근데 우리는 포트폴리오 풀이기 때문에 여기 지지권 아닙니까? 그냥 패스하십시오. 좀 늘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가도 가는데 조금 애매합니다. 생초보 같으면요 기다려 보십시오. 닥터K 방송 듣다 보면 현대건설 어저께 사 그랬거든요. 아까 보셨죠? 41,100원에 사 그랬습니다. 현대건설 1참에서 41,100원. 그죠?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사도 됩니다. 사도 돼요. 41,300원. 왜냐면 자, 막 되게 좋아서라기보다 낙폭과 돼. 여기 45,000원까지 한번 노려봅니다. 대박이지. 10% 아닙니까? 그죠? 적당히 올라가다 눌리면 밀린다 싶으면 적당히 청산해야 돼요. 그 대신 손절라인 4만원 깨면 확실하게 축소하십시오. 그리고 39,000원 밑으로 다 깨지면 다 던져야 돼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손절라인. 야 아모레 퍼스픽 이거 우리 팀원이 샀거든요. 똑같잖아 모양. 자 자드랑님 모양 똑같죠? 뭐하고? 현대건설하고 아모레 퍼스픽하고 비슷한데 올라가잖아. 저점 매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하는 겁니다. 뭐 시장이 돌아가면서 낙폭 과대인 종목들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죠? 그 시장 판단 잘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추석 책과 함께 1번 눌러 예야. 야 죽인다. 이거 우리 홍님 좋아 죽겠네. 왜냐하면 이 KMW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퍼스피 어제 질러버렸거든. 와 대박 대박 대박. 분명히 손절라인과 축소라인 말씀드렸어요. 안 지키고 나중에 니 때문에 10% 까졌네 어쩌네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5% 이상 손절할 게 별로 없습니다. 5% 손절입니다. 같이 하지 않는 분들께 무료 방송을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은 제가 케어할 수 없습니다. 자 하이닉스 그만 하니까 그냥 됐어요. 그냥 가면 되고요.
자, 오늘도 현재까지는 IT 전기전자 최근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거 약간 붙들어 놓을 모양입니다. 그죠? 자, 최근에 카카오, 네이버, 자, 이런 포털 업체, SNS만 하는 업체가 이제 아니에요. 그죠?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이제. 자, 핀테크 위주로도 이제 사업용이 확장해 나가려고 그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 네이버페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증권사, 블록체인, 사업 영역 막 확대해 나가니까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닥터게이 들어오고 있다 이거죠. 그죠? 자, 아침 뉴스에 보니까 기아차, NC소프트,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고배당주로 외국인들을 선호한다. NC소프트도 닥터게이 매수했다가 수익 내고 나온 종목이에요. 기아차는 여길 뚫어야 돼. 여기만 뚫으면 위로 제법 갈 것 같다. 일단 예상 그렇게 합니다. 왠 줄 알아요? 3개월 이상 조정 받았거든요.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데 안 밀려요. 위로 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위로 간다면 제법 간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 목표치 46,000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두 번째 목표치 48,000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연관님 좋아 죽겠지. 그죠? 기아차 가지고 있으니까. SDI 나쁘지 않아요. 근데 신규 매수하기엔 좀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패스하라 그런 겁니다. 왜? 저항권에 있어요. 저항권. 그죠? 조금 눌려가지고 주춤할 수도 있기 때문에 눌리는 거 용서하기 싫으니까 일단 패스입니다. 오히려 그죠? 네이버 이런 거를 용기 있고 초보가 아니라면 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초보는 하지 마세요. 어저께 여기서 추가했거든요. 1% 올랐어요. 가지고 있는 거에 추가. 그죠? 우린 여기 지점에 샀거든. 그죠? 올라갑니다. 야, KMW 너무 잘 가. 야. 야, 센트리온 올라간다. 예, 야. 퍼펙트! 셀트리온 팔아라 한다고 손가락 밑으로 꼽은 새끼들아 보고 있냐? 팔아 할 때 팔고 사라 할 때 한번 샀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최근에는 조금 덜한데 셀트리온 팔아라 그러면 그렇게 안티를 해요 저한테. 그죠? 결국은 나중에 인정하면서 다 아 당신 생각이 맞았다고. 그죠? 사각을 싱크풀에 막 올리고 그럽니다. 올라가. 저 셀트리온 저한테 의미가 있어요. 셀트리온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줬기 때문에 셀트리온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제 생각이 맞다, 셀트리온 매매 타이밍, 매도 타이밍이라든지 매수 타이밍 제 의견이 맞다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늘 화면이 흐리다고요? 캡처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캡처할 때는 뿌얘집니다. 유료방이 지금 캡처 날릴 때는 뿌얘집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괜찮지 않나요? 자, 지금 캡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료방이 날려드려요. 얼마에서 얼마에 팔아 그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일일이 여러분들 실력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풀타임 이렇게 케어하는 겁니다. 자, 조선주도 살짝 돌아서고 있고요. 야, 여기 대박이야 여기. 그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중국 화장품 면세점 개통으로 여기 대박이에요. 이것도 낙폭과 되거든요. 밑으로 꼬꾸라져 있습니다. 그 특징을 제가 간파하고, 그죠? 제약바이오 어저께 갑자기 사 그럽니다. 그죠? 어저께 제약바이오가 가장 강했거든요. 안 놓친다 이거예요. 안 놓친다. 그죠? 자, 5G는 어디 안 좋습니까? 5G 양호. 그죠? 남북경협도. 그죠? 뭐 현대건설. 그죠? 그만. 바닥권이니까 추가로 더 빠지기보다는 돌아간다니까요. 슥슥슥
조선주가 제일 먼저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지금 면세점 화장품 쪽으로 쓱 돌아서거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돌았습니다. 남북경협 내지는 남북경협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추세가 안 좋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건설주도 너무 낙폭 과하다 이겁니다. 한번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손실보기보다는 수익나기가 훨씬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순환매 일어난다 이거죠. 순환매. 그죠? 주도주는 IT 전기전자, 자동차, 5G 이쪽이 주도주 맞아요. 자동차 부품 그거 다 들고 있어. 그리고 인터넷 포탈, 그죠? 그런데 그 와중에 지수를 마구마구 올릴 수 없으니까, 그죠? 마구마구 올리면 어떤 상황? 예를 들면 나중에 이런 상황이 오겠습니다. 마구마구 올리면 이런 상황이 와야 전체적으로 전부 벌겋게 가는데요. 지금은 좀 저항권에 왔습니다. 저항권에. 그러니까 눈치 보기 좀 있거든요. 미국이 선물이 안 좋잖아요. 그죠? 미국이 오늘 나 죽겠소 하고 있잖아요. 그죠? 되게 심하게 죽진 않겠지만 일단 나 오늘 미국 안 좋을 것 같아 하고 선물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들이 강하게 들어오긴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미국이 팍 빠져버리면 괜히 뛰었다가 부담되잖아요. 눈치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어저께와 마찬가지. 그죠? 자,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빨리 눌러주십시오. 협박하는 것 같아. 빨리 눌러주십시오 이러면서. 구독 안 누르셨어요? 구독 안 누르셨습니까? 빨리 누르십시오. 모든 알림 종모양 딸랑딸랑 빨리 누르십시오. 아유, 재밌잖아요. 자, 프로그램 매도세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베이시스가 콘탱고 확대가 돼야 되는데 콘탱고 0.16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0.8 이런 식으로 확대가 돼야만, 그죠? 좋은데 최근에 베이시스가 안 좋아요.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세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세가 동반돼야 됩니다. 자, 셀트리온 올라간다 일단. 그죠? 2,000원 올랐어요 벌써. 그죠? 어저께 승부수 띄운다 그랬습니다. 질러. 10%, 5%, 5% 다 질러. 30% 질렀습니다. 자, 화면 괜찮다. 상태 괜찮다. 7번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화면이나 소리 음량 괜찮다. 아까 잘 안 보인다 뿌옇다 하셨으니까 저는 괜찮아 보이는데. 자, 병수님 풍국 주정도 손해 안 봐요. 그죠? 한번 먹었다가 다시 얼떨결에 들어갔는데 이것도 플러스 납니다. 그죠? 고맙습니다. 중간에 방송하는데 못 봤는데 KMW 세 주 샀는데. 자, 병수님 셀트리온 단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셀트리온 갖고 있잖아 그죠? 셀트리온 32만에 들고 있다 했습니까? 지금 질렀으면 어떻게 됩니까? 글씨가 안 보인다면 해상도를 조금 올려보십시오. 자, 뭐다? 컴퓨터 오른쪽 밑에 여기 보면 해상도 있을 겁니다. 해상도 톱니바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해상도 최고 높게 조정하십시오. 저 잘 보입니다. 잘 보여요. 영관님
오른쪽 하단에 보면 톱니바퀴 비슷하게 있고, 그게 보면 해상도 조절하는 거 있습니다. 그게 안 들어가 최고 높은 걸로 바꾸세요. 컴퓨터라면 그게 자기 마음대로 자동으로 낮은 해상도로 설정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뿌얘집니다.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잘 보입니다. 이거 방송 문제 없어요. 자, 에드님 계시니까 보령제약 그냥 그만. 그죠? 보령제약 그냥 그만. 홀딩. 홀딩 하세요. 우리 선수거든요. 유료방 선수입니다. 알아서 그냥 축축 들어갑니다. 보령제약 괜찮다. 여기 뽑아놨으니까 그냥 알아 들어갔어요. 그죠? 이거 뭐, 그죠? 밑에 다 받쳐놨는데 빵! 띄운다면 13,000원, 600원도 한번 노려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여기서 잘, 그죠? 잘 넘어간다면. 자, 신라젠 8% 바꿔네. 야, 그죠? 빠진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상도 문제 맞죠? 여기 꼬꾸라진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무슨 욕심을 부리느냐? 이야, 꼬꾸라진 만큼 꼬꾸라졌지. 나는 여기다가 많이 먹겠다. 그런 욕심 버리십시오. 그죠? 회사가 엉망입니다. 대표이사가 다 팔아먹고 나갔고, 임원이, 그죠? 내부 거래, 내부 정보 가지고 지금 거래했다고 압수수색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분식회계 거의 확정적이에요. 큰일 나요. 하지 말한 건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클릭은 여러분들이 할 겁니다만, 저는 그렇게 강하게도 말씀드릴게요. 자, 최근에 하이닉스 72,700원에 여러분들 아침 무료 방송에서 사. 야, 여기 날라갔어요. 그죠? 자, 셀트리온 사 했습니다. 일단 중간 과정 패스하고 한 18만원권까지 17만 한 6천원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는데, 그죠? 여기 다 저항은 있습니다. 17만 3천원 그 위에 17만 8천원 다 있는, 아 18만까지 다 저항권이에요. 여기 올라가서 60일 헤딩하면 팔 겁니다. 전략 그렇게 드려요. 셀트리온 밑으로 쳐지면 줄일 겁니다. 미리미리 말씀 다 드렸어요. 그리고 방송 참고로 하시는 분들 칼 손절 5%입니다. 그죠? 저는 실시간에서 다 팔아 팔아 의견 드리는데 여러분들 저하고 계속 장중에 같이 할 수 없어요. 저한테 나중에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고지했습니다. 시장이 이 컨센서스라 그러는데, 시장의 일반적인 견해를 컨센서스라 그러는데요, 바닥을 찍었다는 게 일반적인 시장에 참여하는 전문가 그룹에서 생각하는 게 바닥은 좀 찍었다, 이게 전반적인 생각이고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다만 여기에 이제 전고점 권역에서 밀리지 말고, 밀리더라도 1950 정도만 훼손하지 않으면 별로 문제는 없는데, 이왕이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딱 들어와서 양봉으로 크게 박아버려야 확실하게 바닥 탈피. 그죠? 그러면서 주위에 매수세 막 들어옵니다, 이제. 야, 이제 바닥 찍었는가 보다 하고, 투심이, 얼어붙었던 투심이 조금 풀리면서 매수세가 같이 유입돼야 거래량이 너무 작아요. 지금 쫙 죽었잖아요. 그죠? 거래가 빵 터지면서 양봉 하나 딱 박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지 여부 체크하십시오. 양대 시장 타. 그렇게 하려면 기가 내고 쌍끌이가 들어와야 됩니다. 전일은 한쪽밖에 안 들어왔어요. 자, 빠르게 가지고 있는 종목들 외국인 수급상 체크할게요. 자, 하이닉스 오늘도 외국계 들어와. 이거 보이십니까? 기가 내고 벌겋게 들어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8만원은 충분히 갈 것 같다.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2,700원 산 사람은 10% 수익이에요, 10%. 화장품 죽여. 매우 영. 그죠? 아모레 퍼스픽은 제가 사라고 안 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정직한 사람입니다. 알아서 샀어요. 근데 팀원들이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겁니다. 닥터K와 지금 7개월 가까이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그 어려운 시간 다 견뎌내고 돌아설 때, 시장 돌아설 때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죠? 다음 카페에 뭐 수익 인증도 올려주신 분은 올려주시기 때문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죠?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카카오, 핵심은 뭔줄 알아요? 외국인 들어오는 거 위주로 한다 이겁니다. 이 보십시오. 외국인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누가 좌지우지한다고요? 외국인 형들이 좌지우지예요. 누가 뭐래도 연기금이 좌지우지 못합니다. 방어만 할 정도지. 외국인 형들이 그죠?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외국인 사 들어온 거 위주로 하면 손해 볼 확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자, 카카오 전고점 돌파하면 강하게 갈수 있습니다. 홀딩, 외국인 매수세 들어옵니다. 기아차, 이 박스권. 여기 44,000원 이거 빨리 뛰어넘어야 돼. 강하게 양봉 딱 뛰어넘는 순간, 아마 폭발하지 싶어요. 제 예측으로는. 횡보가 길면 폭발할 때도 상당히 강하게 가거든요. 여기서 여기만큼. 계산 가볍게 해볼게요. 목표치 산정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33,700원에서 여기. 45,800원. 그러면 12,000원을 생각할게요. 12,000원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정도 생각해도 되고 여기 정도 생각해도 되는데 뭐 여기 정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3개월 지났기 때문에 여기 생각한 게더 나아 보인다. 12,000원 정도 올라간 폭이면 52,000원 보입니다. 52,000원. 그죠? 자, 52,000원이 여기 인근입니다. 그죠? 월봉에 120일 권역인데 5만원 정도, 그죠? 5만원 정도 갈수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오늘 피보나치도 설명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월봉 하락폭에 어느 정도가 첫 번째 저항권인가면 피보나치 382 지점이거든요. 48,500원입니다. 48,000원 여기 인근과 더 강하게 갔을 때는 5만원 정도까지 보인다. 48,500원 정도에서 5만원 목표치 더 노는 종목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당장은 그렇게 간다는 거 아니에요. 크게 뚫었을 때 왔다 갔다 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목표치 그렇게 산정한다 이겁니다. 자, SDI는 일단 전고점까지 목표치 노릴 거고, 자, 외국계 조금 매도 넣고 쓰나, 전이 불났다 해도 기관 샀어요. 그죠? 왜냐면 탑3 안에 들어가거든요. 삼성 SDI가 2차전지 안에. 그죠? 네이버 증권사에서 목표치 상향 소식 때문에 6% 갔다 팍 밀렸어. 근데 요거 제가 한번 장중에 지금 안 보이죠? 여기서 밀리는 이유 하나 대바라면 대볼까요? 전고점 있습니다. 앞으로 딱 가면요. 희한해요, 이게. 여기 엉터리로 껐습니까? 전고점 있어요. 제가 장중에 봤어요. 방송 끝나고 야 이거 왜 저리 많이 올랐지 하면서 앞전상 돌려보니까 여기 고점에가 딱 내려온다. 저항권에서 지금 저항받은 겁니다. 이것은 제가 그죠? 기본적 분석을 많이 안 하는 입장에서 그죠? 기본적 분석 많이 하는 기관 외국인 트레이더들이 그죠? 그 부분만 하는 그죠? 애널리스트들 보유한 팀들의 의견으로 봤을 땐 여기가 단기 고점 부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밀립니다. 그죠? 저는 차트로 분석해 보면 여기가 전고점에서 못 올라가고 자꾸 튕겨 내려오던 자리 갑자기 6% 올라가니까 차익 실현 매물 나왔네. 이렇게 저는 기술적 분석할게요.
병숙님, 풍국주정 2만원 넘어가고 있습니다. 손실 아니죠? 그죠? 공부한 만큼 수익으로 돌아가요. 왜? 어디가 저항이고 어디가 지진지를 공부를 하면 알게 되거든요. 여기 전고점 인근 2만 800원 잘 넘어가면, 강하게 터치하면 다 던질 필요 없는데 이렇게 윗골이 딱 달죠. 밀리죠. 절반 이상 던져, 더 밀린다 싶으면 다 던져요. 병수님은 지금 거기밖에 할 수 없어요. 그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신다 그랬잖아요. 손실은 보면 안 되잖아. 조금 조금이라도 챙겨 나가십시오. 뭐라고? 강하게 가면 다 던질 필요 없고, 지금 수소차도 들썩들썩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빵 뚫어가지고 여기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강하게 가면 다 던지지 말고, 요렇게 윗꼬리, 꼬랑지 딱 달면, 꼬랑지 달면 절반 던지고 더 밀리면 다 던져버려요. 요렇게 세심하게, 그죠? 저분들은 다 닥터케이 아침 방송 그냥 무료로 듣는 분들인데,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매수 의견 드리고 난 이후에 상승 중입니다. 안 밀려요, 일단. 양호. 자, 한국 화장품 제조. 단타 들어갔답니다. 자, 5분봉에서는 우상향 중이니까 무리 없고, 야, 외국계 매수세 잡히고 있고, 오늘 화장품 계열 강하니까 들어갔다 이거네요. 그죠? 이렇게 날려주면 다 알아요. 요 뭐 포인트 괜찮네. 그죠? 자, 왜 화장품 양호 안 해요? 이렇게 이야기가 날라오는가 하면, 닥터케이가 아까 보내드린 섹터별로 어디가 양호한지가 이렇게 보이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 그죠? 여기 들어간다고요. 그죠? 그렇게. 자, 뒤늦게 들어오셔서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눌렀다,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왜 자꾸 좋아요 누르고 구독 눌러달라는 줄 알아요? 그래야만, 그죠? 여러분들이 호응이 좋아야만, 그죠? 유튜브에서, 아, 저 사람 그래도, 그죠? 구독자들하고 소통이 좀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인정이 좀 돼야만 상단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자가 좀 늘어야, 그죠? 상단에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무슨 부귀영화 누리겠다는 게 아니라, 힘들어서, 그죠? 어떻게 아침에 무료 방송하는 데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같이 보면 좋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죠? 그러니까 아침에 여러분들 입장하시고 하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시장은 양호합니다. 그래야 제가 힘이 나요 또. 그죠? 싫어요 뭐 10개 달려있고 좋아요 3개 달려있고 이러면 하고 싶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그죠? 선물이 하락할 때, 지수 하락할 때 많이 사놓은 선물을 외국인이 현재는 살짝살짝 좀 던지면서 지수 강하게 못 가게 일단 틀어막아 놨습니다. 만 크게 우려할 정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격적으로 던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환율 한번 봐야 되겠죠. 1214원. 자, 당장은 1200원과 1220원 정도에서 박스권이 이룰 가능성 높다 그렇게 생각하고, 밑으로 확 처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위안화도 7.18인가 지금 아침에 전일 7.16으로 봤는데 조금 더 상승한 것 같고요. 유로 달러도 상승했습니다. 엔달러는 바닥에서 탈피하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강달러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원화만 확 떨어지기는 힘들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KMW 잘 간다고 너무 안심하면 안 돼요.
오늘 그런데 전반적으로 5G 섹터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적당히 아직까지 홀딩 가능합니다. 7만원 깨지면 그죠? 좀 줄여 나가야 됩니다. 3주가주 있잖아. 한주 줄이세요. 아이고 미치겠다.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3주 가지고 제대로 해내야 300주, 3000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야, 3주 갖고 있는데 뭘 줄여?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3주가 30%잖아요. 예를 들면 10%씩 줄여 나가는 겁니다. 던질 때도. 7만원 깨면 한 주 던지고 또 내려오면 한 주 더 던지고 막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자, 셀트리온은 여기 안 무너뜨리면 별 무리 없습니다. 15만 7천원권 정도 안 무너뜨리면 별 무리 없어요. 여기 정도 조금 더 내려도 돼. 사실은 여기 정도. 그죠? 자, 흐름이 좋으려면 여기 내려오면 안 돼. 푹 깨고 내려오면 안 좋아요. 여기서 그냥 적당히 있다가 올라가야 됩니다. 자, 네이버 전일 여기서 매수한 기준으로 1.6% 추가 상승. 그죠? 여기 매수 포인트거든요. 그죠? 매수 포인트입니다. 여기 박스권 돌파 강하게 해서 좋았는데 밑으로 확 밀린 건 안 좋은데 여기 박스권 돌파하면 저항이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뀌어서 안 밀리잖아. 그러니까 샷 올라가잖아. 그죠? 그냥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단어가 생각 안 납니다. 그냥 겐또로 산 거 아니다. 그죠? 정확한 기준에 가지고 산 거다. 셀트리온은 겐또인가? 아니다. 셀트리온도 정확한 기준을 가졌다. 이중바닥 확인하고 13만 7천원과 14만원권의 쌍바닥 확인하고 20일 돌파하는 장대 양봉 이후에 눌림목 살짝 줄 때 기다리겠다 했고 눌림목 줬을 때 거래량 별로 안 터졌고 시장 초반에 별로 시원찮을 때는 패스했고 시장 돌아서는 거 보고 20일이 더 지지 안에 샷. 야, 여기 사지. 여기 샀거든요. 여기는 더 빠질지 시장이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죠? 더 주더라도 확인하고 사야 됩니다. 아시겠죠? 시장이 안 좋아서 아침에 좀 더 지켜볼랍니다. 그랬잖아요. 어저께. 그죠? 요렇게. 시장이 아직까지 시원찮으니까. 돌아서거든요. 샷된 겁니다. 시장 돌아서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7번 눌러. 예야. 시장 판단이 우선인 겁니다. 시장 꼬꾸라질지도 모르는데 덤벼들면 안 돼요. 그런데 딱 노리고 있었는데 시장이 돌아서잖아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사 들어가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시장이 시원찮으면 특히 대형 우량주는 같이 빠지게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바스켓 안에 들어가 있거든. 여러분들 들어봤죠? 바구니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기관 외국인들은 돈 1억 가지고 매매한 사람들이 아니라 몇 조씩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죠? 몇천억에서 몇조를 움직이는데 손으로 안 합니다. 컴퓨터가 알아서 합니다. 그러면 대형 우량주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 양호한 종목들 바스켓 구성한다 그럽니다. 업종별로 뭐 10개에서 20개 정도 그죠? 거기에서 조금 축소하고 늘어나고 신규 편입 아니면 삭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큰 틀은 그래요. 그럼 시장 올라가면 그게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올라갑니다. 빠지면 그게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빠지고요. 닥터K가 비교적 시장하고 같이 연동되는 게 대형 우량주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고요. 시장이 빠져도 어저께 보합이었거든요. 시장이. 근데 플러스였습니다. 그것은 그 업종 대표주들 중에서도 어느 섹터가 강세다라는 것을 파악을 잘 해내니까 그쪽으로 집중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보면서 어디가 강세인지 빨리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은 화장품 강세라고 우리 지금 에드님이, 그죠? 한국 화장품 제조 들어가 버렸거든요. 여기가 벌거니까 여기서 승부를 걸겠다. 그렇게 배운 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은, 그죠? 화장품이 갑이에요. 그죠? 그리고 면세점이 갑입니다. 그죠? 자, 5G 너무 많이 올랐거든, 최근에. 조금 그냥 쉬어가는 정도. 그죠? 현대건설 사자마자 올라간다. 예야! 아까 추천하고 난 다음에 1% 올라갑니다. 41,300원인가 사악을 했습니다. 이야. 퍼펙트! 자드랑님, 사자마자 올라가죠? 살까요? Right! 싸! 그죠? Perfect! 셀트리온, 지금이라도 살까요? 싸! Perfect!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죠? 실시간으로 이렇게 시그널 날려준 사람 잘 없을걸요? 왜? 틀리면 개쪽이니까, 그죠? 틀리면 개쪽이거든요. 닥터킹 2년 반 동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순간보다 환희의 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와, 아모레 퍼스픽 5.32가 어저께도 2% 갔거든요. 사자마자 지금 7% 먹었어. 야, 지금 시장이 돌아서면요 불끈불끈 올라오는 거 있거든요. 야, 참 죽인다. 아, 뿌듯한 거 아닙니까? 그죠? 뿌듯한 겁니다. 우리 팀원이, 그죠? 알아서 샀어요, 그냥 자기가. 이거 샀습니다. 괜찮네. 팔까요? 그랬거든, 저께. 저한테 미안해가지고. 저는 현대건설 추천했는데, 그죠? 딴 거 산다 싶어서. 팔까요? 팔긴 뭐하러 팝니까? 괜찮은데. 들어가세요, 그랬습니다. 어저께 2%가 오늘 5% 갑니다. 야, 대박, 진짜. 그러나 닥터K도 만만치 않다는 거 보여줘야지. 현대건설 올라가면 돼요. 아유, 웃겨. 자, 셀트리온 전일 기관에 쌍크림 매수세 들어왔고요. 오늘도 외국인 일단 매수세 들어갔습니다. 자, 시장 상황 뭐 크게 나쁘지 않고요. 코스피는 추가 상승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 홀딩이지 뭐. 그죠? 나쁘지 않습니다. 자, 추천주 연속으로 기아차도 추천했는데 플러스 났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72,700원에 추천 플러스 났고요. 풍국주정 플러스 났고요. 19,700원이었습니다. 한번 끊어 먹었습니다. 벌써 28,000원에 28,800원에 매도 사인 드렸고요. 자, 셀트리온 추가 셀트리온 매수 사인 드렸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 매수 사인 드렸는데 전부 다 올라가. 전부 다 올라가. 하나도 안 빠졌어. 전부 다 올라가.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자, 기간이, 자, 연기금이 들어오고, 그죠? 투신, 금융투자, 보험, 기간이 갑자기 다 들어오고 있어요. 최근에 들어옵니다. 그죠? 자, 기관 투자. 자, 여러분들도, 그죠? 여기가 바닥권이다. 매수 한번 해보겠다. 자체 자금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죠?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 그죠? 찾아들고 같이 쌍끌이 들어온다면 위로 뚫어 버릴 겁니다.
그 상황 나오는지 잘 체크하시고요. 나중에 10시 반에 자 중국 상황 한번 체크 출발 괜찮은지 보시고 일본은 현재 그냥 약보합입니다. 자 일본도 일본에 있는 애들도 뭐 돌이 아니라면 미국 지금 섬을 보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로 강하게 가기는 현재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전일에 이어서 강하게 가잖아요. 그러면 아시아권도 같이 동반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미국 선물 좀처럼 아직까지 회복 못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화이팅 한번 외치고 방송하니까 이렇게 또 힘이 나고 그죠? 아 그렇네요. 여러분들도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상장 폐지 결정이 난 친구도 있고요. 뭐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들 많이 있을 겁니다. 손실 많이 봐서 힘들어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이 시장이 좀 돌아가는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손 놓고 그냥 시장만 좋아지기를 기다리면 아무런 발전이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부 하루에 1시간 투자 못합니까? 공부 하루에 1시간 투자 못하시겠어요? 그러면서 돈 벌기를 원하십니까? 안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동산 경매물건이라든지 전세 구하러 다닌다든지 실제로 건물 하나 살려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곳곳에 돌아다니보고 부동산 들러서 현재 시세는 어떤지 그죠? 그리고 PB들한테 물어봐가지고 그죠? 잘하는 것인지 그렇게 신중하게 하고 많이 노력을 투자를 하는데 주식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몇 억씩 하면서 주위 친구들 내지는 그냥 나의 감으로만 하진 않았습니까? 한번 되돌이켜 보시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공부하시면서 투자에 대한 기초를 정립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닥터K 주식 기초 강의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요. 1회부터 198회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차근차근 1회부터 필요한 내용부터 올려놨으니까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죠.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습니다. 공식 후원 가능하거든요. 슈퍼챗입니다. 자발적 후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 분이 없으시네. 그죠? 광고 스킵하지 말고 좀 봐주십시오. 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닥터K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